자, 네, 안녕하세요.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.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, I Love Pasta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은, 여기 거다 수확 먼저 해주고. 어디 보자. 수확한 다음 지금 아마 마켓타운 쪽에 다 됐을 거니까 거기 한번, 네, 들른 다음에 뭐 일단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게임 플레이지? 자, 파스타 다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요게띠 한번 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. 네, 그 다음 이벤트가 한번, 예, 그새 이벤트가 끝났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, 이거는 그, 네, 관리한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. 아, 네, 그다음 마켓타운에 이게 제가 아마 퀘스트를 진행을 안 했어가지고 이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, 이게 그 퀘스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재료 거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켓타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료 가지고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럭키박스랑 그 다음에 경험치, 그리고 돈과 교환하는,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퀘스트를 워낙에 안 해가지고, 아이고, 네, 이게 좀, 예,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, 아무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자, 퍼즐 50개 나왔고요. 수제 토마토를 한번 해보면, 자, 과연, 아, 네, 별두 개짜리밖에 안 나왔네요. 네, 그다음 이건 요리 플러스 10. 아, 그러고 보니까, 아, 근데 돈이 없구나. 네, 생각해보니까, 강화할 때도 다 돈이 들어가가지고, 그 직원 일상 강화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네,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돈이 없네요. 네. 네, 일단 이런 게 하나가 새로 생겼고, 네, 그 다음에 어디 보자. 자, 이제 2층 인테리어 한번 보고, 네,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이거 먼저 하고요. 아, 네, 그 다음 이거, 네, 장인을 오크 통해서 그 발효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저 행복 장터에서 얻은 걸로 쳐지나 보네요. 자. 네, 일단 이거 전번 이벤트로 그, 뭐, 새해 소원을 비는, 별에다가 새해 소원을 비는 이벤트가 있었는데, 자, 일단 그걸로 한 벽지를 30장쯤 얻어서 벽지는 넉넉하게 얻었고, 그 다음에, 그리고 또 이거, 네, 그 다음 이거랑 그 다음 이거를 얻었는데, 아마 이게 별빛 테라리움이었고, 그 다음 이게, 뭐였더라? 샹들리에 뭐시기였는데, 기억은 잘안 나네요. 아무튼 이거 두 개를 얻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별자리 테이블, 그 다음 의자도 하나씩 받았고요. 일단 뭐 이건 충분하게 받았는데, 근데 대신에, 네, 이거는 충분하게 나오는 대신에 다른 조경을 주는 게 아예 없었어가지고, 네, 그래서 그냥 뭐 추석 때 조경이랑 그 다음에 뭐 이게 포토존, 그 다음에 이거는, 아, 이게 포토존이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, 그 다음에, 네, 스피커, 그리고 또 벽난로, 네, 마지막으로 좀 많이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곰돌이 테마였나? 아무튼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바닥재가 좀, 네, 바닥재가 이게 약간 마음에, 바닥재가 지금 좀 없던 거를 지금 구매를 했는데, 이게 제가 처음에 좀 어두운 색을 한다고 약간 카펫 비스무리한 걸 구매를 했었어요. 근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, 네, 그냥 나무바닥을 사니까, 네, 이제서야 좀 해지더라고요. 자,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일단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다양한 활동을 해서 모을 수 있는 이 나비 날개였나? 아무튼 이거를 구해서 뭐 인테리어 아이템을 구매를 할수 있는 거고요. 네, 그냥 뭐 아마 이번 이벤트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, 네, 인테리어템이 좀 부족해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라면은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. 숲속 창문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, 그다음에 벽장식이 이게 없던가? 아무튼 이건 기억이 잘안 나고, 그다음에 또 네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거는 약간 정원이나 아니면 숲 컨셉으로 한번 잡고 나가봐야 될것 같네요. 어디 보자. 이건 1번. 자, 1번으로 들어갑시다.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. 자, 양파는 이거는 그냥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잘 클리어가 됩니다. 네, 그 다음 가브리엘, 늘 보는 멤버들이라고 하고요. 이거는 1번. 2번은 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. 자, 그러면은 1번 아닌가? 아, 제이 얘기했었구나. 아, 맞다.
네, 그다음 VIP는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네, 얼마 전에 그 퀘스트가 한번 나와가지고 VIP 두 번 주문받는 퀘스트가 나와가지고, 네, 그때 한번 한 다음에 지금은 그냥 아직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자, 자 그다음에 와인을 한번 구매를 해보면 퀘스트 진행도가 자 과연 예 되게 애매하게 됐네요.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. 하나밖에. 아 그다음에 이거는 15일 양 저금통을 주네요. 이게 뭐 예, 마음이 담긴 운세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저것도 뭐 그냥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퍼즐 한번 보내주고요. 아이고 5분밖에 안 되는데 따로 또 할 얘기가 있나? 네. 아 하나 있긴 있네요. 네 일단 지금 그리고 또 이번 1월 21일 날 네, 이벤트 끝나는 날에 그 찰스의 쿠킹 스쿨이 개편된다고 하더라 예 개편된다고 합니다. 어우 네 아마 아실 분들이시면은 다 아실만한 다 아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전 쿠킹스쿨 같은 경우는 이게 요리 퍼즐 주고 요리 연습을 해서 예, 다 채운 다음에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요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다른 요리를 못 만들고 이것만 계속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됐던 게 좀 문제가 있었죠. 이거를 5성 예, 별 5개를 찍은 다음에 뭐가 좀 아깝긴 아까우니까 자 잠시만요. 네 이걸 돌린 다음에 자 다시 들어가 아, 야 레알판 말고 아, 또 왜 이래, 야. 아, 네, 진짜. 네, 그냥,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참지 못하고 그냥 강종됐나 보네요. 아이고. 네, 일단 이전 거 같은 경우는 이런, 예, 그런 식으로 요리를 만들고 나면 그걸 도대체 갈아치우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, 이게, 네, 이게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, 일단 21일까지면은 한 10일 넘게 남았으니까, 네, 뭐,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. 아, 근데 21일 아니었나? 공지가 나오면 좋겠는데, 아마 공지를 제가 그, 거의 다 스킵을 해놔가지고, 네, 안 나오네요. 어, 네, 일단 이건 닫아주고. 자, 그 다음에, 네. 그 다음에 일단 갈렸는데, 아, 맞다. 치명적인 까칠레오랑 그 다음 청담동 답정녀 보니까 생각난 게. 아, 데자뷰구나. 아, 예. 비슷한 게 있었어가지고 좀 헷갈렸네요. 자 일단 청담동 답정녀랑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진행했던 이벤트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애들이 막 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루돌프 빨간 코를 달고 나와서 네 새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크리스마스 한 후반쯤에 나와서 새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네 대화를 하던지 아니면 뭘 해서 이거를 뭐 채웠을 때 뽑기를 통해서 이거를 주는 방식으로 예 예 그 일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죠. 네 이게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네요. 자 일단 그래서 예, 역해 거를 주는 청담동 답정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즉시 채움까지 써가면서 네 아마 전 영상에서 한 캐시가 220원이었을 거예요. 네 즉시 채움까지 써가면서 네, 열심히 했던 해가지고 자 만렙을 찍었습니다. 자 이렇게 되고 근데 뭐 치명적인 까칠레오 같은 경우는 제가 남캐 옷은 사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냥 대충해서 네. 대충 해가지고 뭐 네, 말렙을 찍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는 코를 못 얻었던가?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. 옷을 못 얻었던가 아니면 코를 못 얻었던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. 네 일단 자 2번으로 들어가고요. 자 맨얼군이 아닌 거라고 하면 빠지직을 합니다. 네 일단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. 이게 옷이 뭐가 있지? 상위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 루돌프 무스탕 이거 두 개 있었다 야. 그러면 아마 얼굴 쪽에 없던 거 예 아마 장식 쪽에 없나 보네요. 네. 아마 모자 쪽에도 있긴 있을 거예요. 제 기억에는. 일단 단정한 사제머리 가려가지고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아 모자를 못 얻었었나? 기억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었나? 예 아이 뭐가 좀 이상하다. 자 루돌프 사슴코가 예, 있나? 없나? 아예 몰라 그냥 뭐 네 그냥 옷만 얻었다고 칩시다. 네 그냥 까짓거 예 저도 그냥 기억이 잘 안나네요. 자 일단 파워블럭도 대화해주고요. 풀맥스 2000 자 이거 한번 마셔보고
자, 조금 이따 마신다고 하면은 네, 포스팅을 부탁드린다고 하죠. 네, 웃고 있어도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은 숨길 수 없는 다크서클. 아이고, 자,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달달한 와인을 한번 줘봅시다. 자, 답정녀 원피스 나왔는데 이게, 아, 저번에 있었구나. 네, 이게, 네, 개인적으로 그냥 눈이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눈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일단 제이도 한번 얻어주고요. 그 다음 답정녀를 지금, 그래, 끄자. 네, 이벤트 한번 있을 때나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그냥 진짜 말렙 찍어가지고 더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, 네, 눈 빼곤 없는데 눈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네. 더 얻을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쟤는 그냥 예, 이제 그냥 오지 말라고 할게요. 자, 여기서 예, 코트가 아마 지금 한 세 벌쯤 있을 건데 저거까지 합쳐가지고 네 지금 많이도 주네요. 참. 자, 그럼 이제 뭐 필요한 재료 좀 구매한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그 아마 네, 굶지마 첫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막, 예, 이번에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막 소리가 울린다고. 네,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. 예. 이게 좀 막 거리 조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였고, 마이크랑. 못했던 거였고,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, 진짜 문제가 지금, 네, 다음판 인코더가 맛이 갔습니다. 지금 다음판 인코더를 계속 야 설정을 좀 바꿔보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설정은 끄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.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네 죄다 한 800메가 선 그 다음에 13분 18분 이 정도에서 다 멈춰버리는 통에 네 그냥 거기서 인코딩이 아예 끊겨버리더라고요. 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야 진짜 아 네 60프레임을 좀 포기를 하고 다음판 60프레임을 포기를 하고 지금 무비메이커로 인코딩을 해서 30프레임 영상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어차피 엑스컴이랑 그 다음 모바일 게임은 프레임이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큰 상관 없긴 한데, 아, 진짜 굶지마는 진짜 아쉽긴 아쉽더라고요. 예, 굶지마가 60프레임이 나오던 게임이어가지고, 아, 네. 아, 진짜 30프레임으로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. 네. 어디 보자. 네, 그 다음 이제 뭐 따로 더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, 네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 아, 네, 그 다음 영상을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. 네, 감사할 것 같습니다.